인사 좋아합니다. 자,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복대동에서 네. 온 조현진입니다. 역시 복대동. 네. 복대동 모임이니까. 네. 네. 복대동 분밖에 없겠지 뭐.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직장이 어딘지 궁금해요. 네, 직장이 어딥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저 직장을 밝힐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끼리 있기 때문에. 아, 왜요? 밝히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 여기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사람은 네. 또 누구예요, 대체? 상태가 안 좋으신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세요. 그 안 좋다는 네. 얘기는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죠? 예, 네, 그렇죠. 술을 많이 해서. 사람은 좋죠. 아, 사람은 좋은데. 네, 사람은 좋은데. 술이 그냥 네. 문제가 돼요. 그렇죠. 술이 항상 어디 가나 술이. 언제나 그렇죠. 그놈은 술이 문제야, 네, 술이. 네, 술 많이 드신 분이 계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드신 분이 이제 좋으신 분이고. 아, 그렇죠. 제가 이제 많이 드신 분이 안 좋으신 분이고. 제가 이제 중간 정도 먹고. 네, 중간 정도. 네. 저도 아까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노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은근히. 계신 네네. 분들이 다. 노래 쪽에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아, 전혀 관련 없어요. 전혀 관련이 네. 없습니다. 부담 없잖아, 이래야. 아, 그럼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유흥을 위해서. 예, 네, 유흥을 위해서. 네. 노래방에서만 연습하셨던. 아, 그렇죠. 네. 네, 그럼 교회 쪽이나 뭐 이런 쪽. 전혀 훈련받은 적 없습니다. 아니, 얼굴은 네. 깨끗하셔. 교회 쪽인 것 같은데. 네. 예, 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불당 쪽은 아닐 것 같아요. 예. 네, 불교. 아, 네. 자, 그러면 준비된 노래가 뭐예요? 네, 사랑할수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예. 이 부활 노래, 예. 버즈 노래, 예. 조용필 씨 노래 이런 거 다 예. 금지곡이거든요. 예, 통과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한두 명 정도 통과될까 말까. 그래서 부활 노래를 한다고 그래서 이건 정말 고수 아니면 못하는데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쪽에서는 계속 저, 네. 다 써면 문제가 돼요. 네. 욕 먹지 않는 곡. 네, 그렇죠. 그 정도로. 네, 네. 네. 그렇죠. 아주 웬만하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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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어려워요. 자, 웬만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응원 아군은 없어요? 아군? 아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음향 좋습니다. 한참 동안 찾아가지 않을 정담 넘어 거리에 오래전 그 모습 그대로 나 서 있을 것 기억보다 오래돼버린 얘기지 널 보던 나의 그 모습 이제는 내가 널 피하려고 하나 언젠가의 너처럼 너에게 날 아픔이라고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멀리 떠나가도록 스치듯 시간의 음수가 끝났잖아요. 이 음향이 너무 나 기억 언젠가 너처럼
딸리네. 아 이제 배심이 딸리네. 아, 잠깐만. 사실 그 부활 노래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과연 우리 네티즌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맥주 쏘기를 바라십니까? 아. 아니 결과를 보자고요. 네, 아직 몇 점이나 나왔을까. 네. 아 쏘기를 바랍니까? 우리 이쁜 언니도 좀. 막 들으셔가지고 그죠? 자, 몇 점 나왔는지 그쪽에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음정 박자 편안하게 좋으시고 리듬도 잘 타시고 듣기 좋았습니다. 통과드립니다. 85. 마무리가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통과한다. 마무리 삑사리 나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아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도 우리 복대동 팀 인제 있어요. 네, 간신히 통과 한번 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분이 기대가 돼요. 네.